균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두 팀 잘 돌아섰죠. 좋네요. 구종욱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잘 열었죠. 측면 박살중인데요. 구종욱이에요. 구종욱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구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이 이제 구종욱 선수 방향으로 굉장히 중심이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던 이제 동료에게 연결이 된 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구종욱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원터치로 깔끔하게. 그렇죠. 자, 구종욱 여기서 잘 내줬죠. 여기서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교과서와 같은 골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플레이에 이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이제 울산의 윤근상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 지역과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죠. 자, 뒤쪽 내줬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 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자, 지금은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와, 오른쪽 측면에서 유현승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됐고, 네. 아, 고유성 선수가 헤더로 이제 골포스트 골대에 맞고 이제 다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다라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골을 터트린 이후에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네. 곽철호 선수를 집어넣고요. 정민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곽철호 선수를 투입한다라는 부분 사실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또 정선호 선수도 동시에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정선호 선수와 곽철호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점골이 나오면서